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는 흔들리는 시장, 공매도 재개 조정 신호탄인가에 네네. 대한 내용입니다. 어제 코스피의 변동성 지수가 또 상승폭을 키워서 네네. 저는 그 전에 변동성 지수가 올라갔던 날 어땠나 봤더니 코스피가 고점 경신하는 날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과연 어떨까 오늘 시장은 했는데 코스닥이 2% 어제 네네. 빠졌습니다. 네네. 어제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이탈했는데 하락의 시작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 뭐 일시적인 하락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예. 네, 왜냐하면 그 주요한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어제 이제 코스닥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게 이제는 다음 달에 이제는 공매도가 이제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코스닥 150 종목들에서 일어나겠죠. 그런데 코스닥 150 종목들에 대한 공매도 재개에 대한 아무래도 심리적 위축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일시적으로 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거고 또 하나의 영향을 미쳤던 게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나서 이제는 경계의 목소리가 좀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이제는 수급 측면에서 아니면 심리적 측면에서 약간 위축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확실성이 좀 있다 보니까 사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좀 변동폭이 좀 있었던 것이고요. 이미 뭐 하나의 불확실성은 사라졌죠. FOMC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는 다행히 뭐 직접적인 얘기는 없었지만은 뭐 그래도 뭐 자산 매입 계속적으로 이제는 하겠다. 주쪽으로 네. 하겠다라는 것과 네. 또한 뭐 금리 상승에 대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FOMC에 대한 어떤 경계 심리는 이제 완벽하게 사라졌고요. 그렇게 되면은 불확실성이 하나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늘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는 뭐 불확실성이 하나 사라진 상태에서 그럼 과연 오늘 코스닥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가 뭐 대세적인 하락이냐 아니면은 일시적인 변동이냐라고 네.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좀 봅니다. 네, 파월 연준 의장은 테이퍼링의 타짜도 꺼내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그 네.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기는 네, 하는 네, 것 같습니다. 백신과 네. 이제 마스크 없이도 생활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 네. 이런 것들이 테이퍼링을 과연 언제 언급할 것인가 시장은 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어제 장에 아무래도 이런 미국 FOMC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에 대한 어떤 경계감들 네. 또 어제 마침 SKIET의 청약 첫날이었거든요. 네. 네. 중복 청약이 가능한 어쩌면 마지막 청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시장에 네. 영향을 줬을까요? 어제는 좋죠. 분명히 네. 어제는 좋고요.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확실히 이제는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는 직접적인 얘기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우려섰던 것이 이제 자산 매입 축소의 이슈가 과연 나올 것인가 이거에 이제는 목소리 파월 의장의 목소리에 주목을 했었는데 물론 뭐 인플레이션은 인정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정을 했고 네. 하지만은 인플레이션을 인정한 상태지만은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네. 변함이 없다. 그거는 계속적으로 지금의 상태로 제로금리는 네. 유지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안도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어제 뉴욕 시장도 마찬가지고 물론 지수는 조금 빠졌지만은 그래도 이제는 뭐 우려스러운 만큼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하나가 완벽하게 뭐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SKIET 테크놀로지 같은 케이스 뭐 지금 뭐 뜨겁죠. 공모주 철학 열기가 이제 첫날부터 뜨거웠었고요. 그 첫날의 경쟁률이 한 78:93 그래서 청약 첫날 경쟁률도 굉장히 높았고 증거금도 22조 원 네. 역대 최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수급 측면에서 또한 많은 분들의 또 IPO에 대한 관심을 또 갖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제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 시장이 조금 많은 관심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또 금지됐었던 공매도가 네. 부분 재개됩니다.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5월 3일부터 부분 재개가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정부가 많은 준비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개인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공매도 자격을 딴 개인 투자자들이 일주일 사이에 2천여 명 정도 됐다라고 네네. 기사가 나왔어요. 지금 뭐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개인들이 이제 딱 명수가 이제 딱 정해진 겁니다. 이 교육을 받아야지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게 있고 또 금융당국이 개인이 더 쉽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인 대주제 네. 제도를 개편했다 이런 내용도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대주제도를 좀 개편했는데 네. 글쎄요 뭐 과거에 이제 공매도 세력이 좀 휘둘렸던 분 같은 경우에는 예. 뭐 피부에 와닿지 않는 사실 뭐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네네. 정부가 노력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대주 제도를 조금 새롭게 발표를 했었죠. 지난 19일에. 개편 내용을 좀 본다면요. 개편 전에는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항상 얘기했던 게 네.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여 물량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여 물량이 어디서 나왔냐면 증권 금융 그러니까 6개 증권사에서 이제 대여 물량이 나왔었는데 이게
2000년 2월 말에 봤을 때 6개 증권사가 대여 물량이 한 205억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물량이, 그러니까 총알이 부족한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야, 이거는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공매도 개인 됩니다. 근데 물량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개편했다는 겁니다. 이걸 좀 늘려줬는데 6개 증권사가 아니라 이제 17개 증권사로 늘려서 네. 총알 마련하겠다. 그래서 이 금액이 2조 한 4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한마디로 개인들도 이제는 이제 주식을 이 정도로 빌려서 공매도에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줬다는 거거든요. 뭐 이런 점을 본다 그러면 의미는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투자자 보호 장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교육을 좀 받으셔야 되거든요. 금융투자협회라든지 한국거래소에서 사전교육 20분, 그다음에 모의거래 1시간 네. 이거를 해야지만 사실 이제는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투자 한도 한도화도 있죠. 투자 한도 차등화도 있는데 처음에 이제 한도가 3천만 원까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거래수 5회 이상 되고 네. 누적 차입 규모가 5천만 원 이상 되면 7천만 원까지 늘려주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은 이제는 거래 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하거나 전문 투자자가 되면은 제도 한도가 사라지고 이러면서 이제 차등화를 좀 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이제 개인들에게 공매도에 대한 참여를 좀 늘려주겠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그래도 개인 투자자 한번 되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뭐 불만스러운 네. 목소리는 여전히 뭐 계속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기관 외국인만 공매도를 적극하는 게 아니라 개인도 할 수 있도록 그럼요.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제 좀 바로잡아주는 그런 제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공매도의 영향력도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네네.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이 공매도의 사실 그 긍정적인 부분은 버블을 좀 해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인데 네네. 연준은 지금 또 버블에 대해서 일부 자산은 버블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습니다. 맞습니다.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이런 네. 좀 버블이 끼어 있는 종목이라든지 시장 정체에 미치는 네. 영향이라든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투자 심리 위축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면 물론 이제 상위 종목 거래 규모의 큰 상위 종목부터 먼저 시작을 하지만은 어차피 이제는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 심리에 확실히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이제 대차장고 비율이 좀 늘어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세력의 타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옥석가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하지만은 뭐 대세적인 하락, 이 공매도 때문에 뭐 주가가 대세적으로 하락으로 간다 네. 그렇게 보지는 않고 이제 옥석가리기 만약에 종목마다 어느 정도의 차별이 좀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슈 관련주 어떤 종목이 있는지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렇게 공매도 제한 금지가 해제된 사례가 딱 두 번 있었다고 하는데요. 2009년 5월 말, 2011년 11월 초가 그렇습니다. 이 두 기간 동안 공통점이 있다면 이때 성장주가 가치주 대비해서 부진했다라는 점인데요. 그래서 최근 IBK 투자증권에서는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가치주를 중심으로 이 공매도 타격에 단기 소나기에서 피하자라는 투자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순수 가치 탑10 종목을 제시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세 가지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됐다고 판단된 종목 현대차입니다. 요즘 차량용 반도체 보릿고개 현상을 겪으면서 연일 뭐 현대차를 포함한 자동차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1분기 다만 이번 악재는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1분기에 호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차 출시와 함께 밸류에이션 성장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2분기에 북미의 제네시스 GV70 스타리아 등을 출시할 예정인데요. 최근에 타이거 우즈가 GV80을 타고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면서 전 세계를 이목이 집중됐었죠. 그런데 그 사고를 당하고도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세계적으로 제네시스의 안정성이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기대감이 불어나고 있고요. 유럽 시장에는 신형 투싼이나 아이오닉5 같은 신차 출시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3분기부터는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공장 추가 가동률 하락은 멈춰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 대부분 증권사에서는 여전히 현대차 목표 주가 30만 원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LG전자입니다. LG전자는 스마트폰 사업부를 정리를 하면서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 사업부는 3분기부터 턴 어라운드가 예상되면서 이 부분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즉 전장 업체로서 LG전자 재평가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전기차는 앞으로 배터리와 이 자동차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배터리와 모터, 인포테인먼트 이 3박자가 딱 맞아떨어져서 구동이 돼야 하는데 LG전자는 이 모든 토탈 솔루션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늘 LG전자의 든든한 효자 역할을 해주고 있는 가전사업부는 계속해서 신가전, 프리미엄 가전 수요 증가와 함께 안정적인 이익 구조를 가져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은 인적 분할을 통한 중간 지주회사를 설립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SK텔레콤을 현재 가지고 있는 주주는 앞으로 분할되는 통신회사와 New ICT 자산을 보유한 지주회사의 지분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져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 통신회사에서는 안정적인 배당을 기대할 수 있고요. New ICT는 높은 성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하나금융투자에서는 SK텔레콤이 앞으로 9월에 있을 주주총회 앞 써서 이 인적 분할 이슈를 의식하는 만큼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호재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단기적인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전히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상승 랠리가 어디까지 더 뻗어나갈 수 있을지 SK텔레콤의 주가 추이도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공매도 타격에서 피할 수 있는 가치주들 확인해보셨습니다. 네, 지금 시장은 사실 누가 봐도 강세장입니다. 그리고 경기 회복 기조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다만 이제 부담은 버블이 끼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담. 따라서 지금 FOMC 회의도 이제 지나긴 했지만 어제장에 하락했듯이 투자 심리가 과연 지금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좀 테스트 구간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증권가가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어떤 종목을 조심해라고 얘기를 하는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시나 그 과거 그 외국인들이 이제 공매도 외국인들에게 공매도가 노출됐던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이미 뭐 다 아실, 그러니까 공매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그런 기업들이 실제 존재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대차장고가 크게 늘어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하겠다고 아예 뭐 시그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도 조심하셔야 되겠고, 세 번째로는 이제 실적이 부진한데 이제 퍼가 높은, 그러니까 고평가됐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환사채라든지 신주 인수권 부사채 같은, 한마디로 이제 신종 증권 발행을 많이 했던, 갑자기 많이 했던 이런 기업들도 이제는 이제 증권가에게는 좀 조심하셔라. 공매도가 이제 재개되면 당분간은 이렇게 조심하라라고 이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를 좀 들어본다면 시젠 같은 경우가요. 한 달 사이에 대차장고 비율이 한 9.2% 포인트 정도 이제 좀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증권가에서는 이런 부분도 좀 눈여겨보고 있고요. 또한 KMW 같은 경우에도 좀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대차장고 비율이 한 14.7%에 이릅니다. 그래서 좀 높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는 증권가에서는 아무래도 재개가 되다 보니까 당분간은 좀 조심하셔라라고 이제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매도 재개 시 주의할 종목, 아까 그 네 가지 캡처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종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대차장고 비율도 체크해봤습니다. 삼성전자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공매도 잔고가 우상향 중이라는 소식이 나오던데 추이가 어떤가요? 그러니까 소액주주가 삼성전자는 한 215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이제는 좀 뜯어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공매도를 금지시킨 다음에 샀던 분들이 그중에서 100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한마디로 공매도를 한 번도 공포감을 느껴보지 못하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삼성전자의 소액주주, 이런 분들, 공매도를 못하신 분들이,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이제 이거 갑자기 수급에서 안 들어오면 어떡하나, 이제 주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보통 주린이라 그러잖아요. 처음 오신 분들, 그러니까 주린이답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삼성전자가 공매도에 휘둘린다? 뭐 삼성전자가 공매도에 영향을 받는다? 사실 뭐 그렇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걱정하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공매도가 재개되면 수급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심리적인 부분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존재하겠지만은 그래도 삼성전자라는 이 큰 기업이 단순히 어떤 공매도 재개를 통해서 뭐 주가가 출렁인다든지 움직인다라고는 사실 누구라도 그 말은 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은요, 물론 그 2011년도 아까 우리 잠깐 앵커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재정위기 당시에서 이제 공매도가 재개됐을 경우에는
재개되고 나서 한 5.1% 당일에 좀 빠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그다음에 그렇지만은 2008년도에 금융 글로벌 금융 위기 때는 보합권에서 머물렀었거든요. 그것도 일시적인 현상이었지 장기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걱정하는 것처럼 뭐 말 그대로 공매도 잔고 추이가 뭐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연도 4월 5일 대비해서 70%가 뭐 대차 잔고가 높아졌다. 공매도 잔고가 70% 갑자기 높아졌다. 이렇게 나와도 사실 제가 봤을 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로 공매도 부분 재개에 따른 투자 전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5월 3일을 기점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될지 전략 주시죠. 뭐 실적이 역시나 뒷받침돼야 된다. 네. 뭐 뭐든지 말 그대로 주식 투자라는데 기본은 역시나 그 기업의 이제 펀더멘탈입니다. 어떤 기초 체력 어느 정도 되냐,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적이 뒷받침 동목 역시나 공매도가 재개되더라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을 바라보면서 옥석 가르기가 분명히 돼야 된다. 공매도 재개는요, 오히려 좋은 기업과 이제는 나쁜 기업, 한마디로 펀더멘털이 있는 기업과 펀더멘털 없는 기업을 좀 나눠볼 수 있는, 리스크를 네. 오히려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거든요. 네. 이런 것도 이제 정의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당분간만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가시는 게 오히려 뭐 공매도가 재개돼서 아무래도 심적인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월 3일 공매도 재개, 펀더멘털과 투자 심리의 테스트 시험대 구간이 되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